정형외과 전문의 이남규의 고관절 자가진단법. 자, 우리의 고관절 한번 건강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네. 자가진단법이 있다고요? 요 이제 진단법은요,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네. 실제로 진료실을 제가 환자분들이 왔을 때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요?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남이 좀 도와주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. 네. 자, 저기 누우시죠. 네. 머리를 어느 쪽에 둘까요? 뭐 상관없습니다.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다 한번 올려보시고요. 오른쪽 다리를 네 왼쪽 무릎에다 올려보시고요. 그다음에 왼손으로 네. 왼쪽 고관절 부분을 눌러주십시오. 네. 돌리지 않게끔. 이걸 딱 내려요? 네. 그래서 바닥이 잘 닿는지 안 닿는지 혹시 아픈지 안 아픈지 체크하는 겁니다. 예. 네. 왼손으로 이 고관절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바닥에 닿게끔 한번 내려보신 겁니다. 많이 뜨네요. 많이 뜨네요. 네. 베이로 선생님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렇지. 혹시 이럴 때 아프신지요? 약간 아픈데요. 약간 아프세요. 예. 그다음에 이 선생님은 어떠신지요? 네. 저는 괜찮으실까요? 아, 누르면 안 돼요. 선생님 누르면 안 돼요. 누르면 좀 아프시고요. 네, 자, 자, 요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하고요. 이제 반대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에다가 얹어보시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골반을 누르시는 겁니다. 자, 그게 다 아프네요.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오른쪽보다는 지금 이 왼쪽 무릎이 훨씬 고관절이 훨씬 내려가는 거 봐서는 예. 베이로 선생님은 오른쪽 고관절이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. 어떠실까요? 맞아요. 왼쪽이 네. 지금 보시면 아까는 이 왼쪽이 훨씬 더 바닥에 많이 내려가고요. 예. 오른쪽은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비대칭이라는 얘기죠. 아, 예. 오른쪽 고관절에 압력이 높아지고 뭔가 병변이 있기 때문에 예. 잘 안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회진도시고요. 네. 예. 어떠실까요? 안 돼요, 네. 안 돼요, 선생님. 그렇게 예. 막 누르시는 건 예, 안 돼요, 안 돼요. 많이 뜨는데요. 예, 확실히 제가 보면은 이제 이호 선생님은 네. 양쪽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. 그래요? 네, 눌렀을 때 아픈 것도 있고 각도도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바닥으로 덜 내려가기 때문에 아. 고관절이 좀 불편하신 네.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자가 네네. 테스트를 네, 해볼 수 있고요.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네. 이제 배유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른쪽이 고관절이 좀 문제가 있었고 네, 네. 이호 선생님은 왼쪽이 문제가 있었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추가로 테스트를 하는데. 네. 안 아픈 다리를 예, 드는 겁니다. 자, 안 아픈 다리로.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발 띵띵이를 해보는 겁니다. 이렇게. 예. 네. 그렇게 할 때 해당되는 그 고관절이 아프신지 모르겠습니다. 나 아프지나. 근데 겁이 나요. 이거 하면. 이제 왜냐하면 고관절이 평상시에 그 걸을 때도 우리 체중의 4배 정도 하중을 받게 되는데요. 네. 뛰거나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할 경우는 10배 정도 하중을 받게 됩니다. 아.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발로 띵뛰기 할 때 그 해당되는 관절이 문제가 생기면서 아파진다는 거죠.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면서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진짜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뛰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실 때 조금 너무 아프시다라고 하면 벽을 좀 기대거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저 같은 경우 네. 아까 이게 이쪽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네. 지금 상태로 괜찮은 건가? 이 정도. 네, 운동 범위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네. 한 발 띵띵했을 때 크게 통증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약간 아파. 네.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좋은 자가 진단법을 알려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